안녕하세요, 김프TV입니다. 드디어 융합의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이번에 시즌 패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어떤 제품을 얻으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윗줄은 시즌 패스를 구매 안 하신 분이 얻으실 수 있는 거고요. 아랫줄은 윗줄에 더해서 시즌 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추가로 아이템과 문양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일단 시즌 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시작하시자마자 냉동마취 77K라는 이런 보조 무기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무기가 이제 시즌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런 무기죠. 가변 방아쇠, 버튼을 눌렀다가 놓으면 한 발씩 발사합니다. 액체 냉각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길게 누르면 충전 사격을 발사합니다. 액체 냉각. 어허, 이 무기로 결정타를 기록하면 잠시 동안 충전 사격이 활성화됩니다. 이 사격으로 대상의 공격을 적중시키면 탄창의 탄약을 모두 소모하여, 적을 즉시 얼린다고? 탄창의 탄약을 전부 소모하는구나. 일단 뭐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6레벨 때는 빛나는 융단이라는 문양도 주고요. 10레벨 때는 보안 침투라는 필살기, 헌터 필살기 이런 거 줍니다. 이거 괜찮네. 그다음 18레벨 때는 빛의 가문 입장, 전속 효과죠. 30레벨 때는 조각난 암호라는 기관총. 이번 시즌에 또 새로 나온 기관총입니다. 그런데 퍽이 좀 이상한 게 붙었습니다. 아드레날린 중독자. 수류탄 결정타를 기록하면 적정 시간 동안 공격력과 조작성이 증가합니다. 기관총 쏘면서 뭐 수류탄 던지고 막 이래야 되는 모양입니다, 이게. 그다음 시즌 패스를 구매 안 하신 분은 35레벨 때 냉동마취 77K 이번 시즌에 나온 경이 보조 무기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. 40레벨 때는 의식주의라는 알료를 줍니다. 별로 안 이쁘네. 색깔이 어둡죠? 칙칙합니다. 자, 45레벨 때는 체류자의 이야기라는 산탄총을 주는데 이 산탄총이 특이하게 잠자리 퍽이 붙었습니다. 아, 정밀 프레임. 정밀 프레임이니까 잠자리가 붙었구나. 단발 납탄을 발사하고요. 예, 정밀 프레임. 그런데 퍽이 좋습니다. 사거리 걸작이고요. 망치 단조 광선. 이거 괜찮은데? 모양은 뭐 일반적인데 색깔이 알록달록하니 괜찮죠? 이 손잡이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. 이번 시즌 공통적이죠. 앞뒤로 이렇게 뭐 꼬리처럼 이런 게 달렸습니다. 총열 앞에는 이렇게. 개머리판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? 자, 그리고 50레벨 때는 리스 레이서라는 참새도 주고요. 55레벨 때 경이 암호 하나 주네. 예, 경이 암호도 줍니다. 자, 64레벨이 돼야 이번 시즌 방어구 범용 장식이 나오는데요. 일단 8방어구가 먼저 주어집니다. 이번 시즌이 몰락자를 모티브로 해서 그런가 방어구 자체가 좀 몰락자스럽습니다. 넝마주의죠? 거렁뱅이도 아니고 말이죠. 왜 이렇게 치렁치렁합니까? 87레벨 때는 가슴 방어구 범용 장식을 주고요. 그 다음에 90레벨 때 만반의 준비라는 감정 표현. 야, 007 같죠? 제임스 본드. 차차. 제임스 본드인데? 폼 납니다. 자, 그 다음에 97레벨이 돼서야 겨우 모든 범용 장식을 모으실 수가 있는데, 이번에 이제 그 범용 장식이 약간 벌레를 닮았죠? 이거 땅강아지. 땅강아지 닮았습니다. 99레벨 때 에테르흡수라는 감정 표현. 에네르기파 쏩니까? 아,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에테르만 흡수합니다. 폰만 잡다 말죠? 뭘 발사하진 않네요. 요런 감정 표현. 자, 그 다음에 드디어 100레벨이 되면 삭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냉동마취 77K 무기 장식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 냉동마취 77K 이총 자체가 안 이쁘게 생겼어요. 보조 무기인데 이거 뭐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냥 대충 만든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시즌 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추가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14시즌 시즌 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추가 물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